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황금. 올해는 2022년으로 제가 의사가 된 지 4년 차가 된 해예요. 제 입학 동기들은 그래서 5년 차가 된 해고 저는 중간에 학교 1년을 휴학을 했으니까 제 졸업 동기들은 의사가 된 지 4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형 유급 당해놓고 왜 깝침? 왜 유급 안 당한 척함? 왜 정신승리함? 네, 그거 하나만큼 내 자신감 있어. 나 유급 당한 적은 없어. 근데 1년을 쉬었다. 의사가 된 지 4년이 된 해인데 의사가 되고 나서 느낀 거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말 하나마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의사라는 직업군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에 대해 유행하는 질병을 물어본다던가 제 아는 형은 체하기만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야, 뭐 금닥터야 카톡으로 나 체했는데 억함? 거기다 대고 형 나 소화기내과 전문이 아니니까 절로 꺼져 할 수가 없어.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의사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지금 미용 쪽으로 일하고 있는데 미용 쪽으로 일할 땐 당연히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죠. 의대생들 중에서도 미용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공부를 안 하고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인 게 환자분들이랑 대화할 일이 꽤 많아요. 상담할 때 아는 게 없으면 상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시술할 때도 대화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환자분들이 보통은 다 주무시고 계세요. 왜냐면 마취가 된 상태니까. 그리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우리는 이제 환자분들을 오히려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죠. 뭐 실제로 환자랑 대화할 시간 별로 없거든요. 외래에서나 하는 거지 그거는. 병동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이제 대학병원이나 수련받는 병원으로 실려오는 환자들은 의식이 보통 그렇게 막 멀쩡하진 않아요. 응급으로 오는 분들은. 그래서 이 1차 의료, 공중보건 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용을 한다거나 하면은 직접 대면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질문할 게 쏟아집니다. 환자분들이 질문할 게 정말 많아요. 뭐 미용 환자분은 미용에 관한 걸 질문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미용 이제 좀 뻗어나가가지고 뭐 코로나랑 관련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몰라요 뭐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의사인데 그 정도 알아야지 라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공부를 계속 하게 됩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바뀝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 의사가 돼서 옛날 치료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의학이란 거는 끊임없이 바뀌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